며칠 전에 한 시민이 저희 방으로 제보를 해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. 6월 23일 우리 유원석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신 뒤에 중앙지검 검사들과 회식을 했다. 회식은 이 서초역 근처에 어느 식당인데 제가 뭐 식당 이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여섯 자로 이루어진 식당 이름인데 이곳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을 했는데 그 회식 비용이 450만 원이 나왔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제가 다른 경로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회식을 한 건 맞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민의 의문은 이 450만 원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활비 또 업추비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된 건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다른 건 필요 없고요. 그냥 딱 이날 단건 한 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